Rachel, I am a small round bag. I am a small round bag. Okay, 그래서 그렇죠. Blow air into me. 그러고요. And I will become bigger. 그렇죠. Blow air into me, and I will become bigger. Blow air into me, and I will become bigger. 그래서 나는 둥글고 뚱뚱해진다. So I become round and fat. I become round and fat. I become round and fat. 네, 사람들은 나를 생일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 가지고 간다. Which birthday is it? All people carry me. Okay, to special events. Like birthdays. People carry me to special events like birthdays. 목금 말하기, 월, 목금 말하기. Okay. People carry me to special events like birthdays.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나를 파티에서 찾을 수 있다. At parties, 안 되겠죠. You can find me at parties. You can find me at parties. You can find me at parties. Okay. 그래서 조심해. 내 피부는 매우 얇아. Be careful. My skin is very thin. Be careful. 같이. Be careful. My skin is very thin. Be careful. My skin is very thin. 그래서 그렇지. What am I? Don't touch me. With sharp things. With sharp things. What am I? Don't touch me with sharp things. What am I? Don't touch me with sharp things. What am I? 이런 문장들 이었었고요. Okay. 그래서 조사해온 것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요. 화수. 민준아,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알지? 민준아,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알지? 갖다 놔, 거기다가. 자. 좀 늦는데,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거 blow air into me 하고 be careful 하고 don't touch me 하고 공통점이 뭐다? 그래서 뭐뭐 해라 blow air 공기를 불어내어라 be careful 조심해라 don't touch me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런 것들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죠. 오케이. 근데 명령문의 종류가 조금 전부 다 명령문이긴 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blow air into me 같은 경우에는 blow의 뜻이 뭐고 그렇죠 불다 라는 그렇죠 하다시죠. 그래서 뭐뭐 해라 할 때 동사로 시작하면 되고요. Be careful. Be careful 전체적인 뜻은 뭔데 조심하다 이런 뜻이죠. 조심하다 라는 뜻인데 careful의 뜻이 뭐라서 careful의 뜻이 뭐라 그렇죠 조심하는 이라는 형용사죠. 어떤 시죠. 그래서 어떤 시라서 어떤 시를 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다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be를 써서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don't touch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마라 명령문이죠. 하지 마라 명령문. 그래서 나를 만져보세요는 뭐예요? touch me인데 나를 만지지 마세요니까 touch me. 그러면 조심하지 마세요는 뭘까요? 조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don't be careful. Okay, late 이란 단어가 있어요. late. late의 뜻은
늦은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늦지 마세요는 뭘까? 늦지 마세요. 그렇죠. Don't be lat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Don't be late 뜻은 늦지 말아라 라는 명령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sad의 뜻은 뭐예요? sad. 슬픈. 그러면 슬퍼하지 마세요는 뭘까요? 그렇죠. Don't be sad 해야지 슬퍼하지 마세요. worry의 뜻은 뭐예요? worry. worried 말고요. worried 말고 worry의 뜻은 걱정하다. 조금 걱정하지 마세요는 뭘까요? 그렇죠. 여기다 be를 넣으면 안 되죠. 그냥 don't worry 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명령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뭐 like의 뜻은 뻔하죠. like의 뜻은 뭐다?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이. 여기서 뭐뭐와 같은이죠. 생일과 같은 행사. events like birthdays.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요. events like birthdays. 그럼 events like birthdays가 생일과 같은 행사하면 people like me는 물론 사람들이 날 좋아하다 될수 있지만 무슨 뜻도 될수 있을까? people like me가 무슨 뜻도 될수 있다? 자, 여기 봐봐. events like birthdays가 생일과 같은 행사잖아. 그래서 그럼 people like me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나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들. people like me. 됐습니까? 나 같은 사람들. people like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t이 왜 들어가 있냐? you can find. 너는 find 할수 있다. 누구를? me를. 어디서? at parties. 그래서 at이 왜 들어갔냐? at parties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그렇죠. 어디에서? 파티에서. 파티를 찾을 수 있다가 아니죠. 파티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파티라는 말을 파티에서 만들어 주려니까. 동사 at을 사용한다. Be careful. 그 다음에 thin의 반대말. thin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thin의 뜻은 얇은이죠. 그럼 두꺼운을 찾아오란 말이죠. 두꺼운이 뭐든가요? 두꺼운이 뭐든가요? 오케이. 두꺼운 찾는데 몇분 걸리냐 하면은, 그렇죠. 아주 잘하네. 네, 쌤이 날씬한, 아, 패션 생각했나요? 오케이. 여기서는 얇은이니까, 두꺼운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ick이라고 하면 되겠다. thick. thin, thick.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thick. thin의 반대말은, 세기다. 좋습니다. My skin is not thick, very thin. 두껍지 않아요. 매우 얇아요. 오케이. 뭐할 수도 있단 얘기입니까? Sharp things로 만지면. 그렇죠. Blow up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Don't touch me with sharp things. 오케이. 그 다음에 with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 첫 번째 I go there with mom은 뭔 뜻이에요? 나는 거기 간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with mom의 뜻은 엄마와 함께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with이 뭐뭐와 함께란 뜻이죠. I go there with mom. 그 다음에 the girl with red hair is my sister. 이건 뭔 소리예요? The girl with red hair is my sister. 라이크가 아닌데? 위신데? The girl with red hair is my sister. 우리 파파고 씨한테 맡겨볼까요? 뜻이죠. The girl with red hair is my sister. 그러니까 The girl with red hair is my sister. 빨간 머리를 한그 소녀는 내 여동생이다.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The girl with red hair는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냐?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해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됐습니까? 여기 with의 뜻은 무슨 뜻도 있다? 뭐뭐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빨간 머리의 소녀는 나의 시스터다, 내 여동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마치 events like birthdays와 같은 구조도 with도 전치사, like도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The girl with red hair is my sister. 이 뜻은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는, 영어스럽게 하면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소녀,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빨간 머리의 그 소녀는 나의 여자입니다. The girl with red hair.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She is my sister.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위의 뜻이 무엇을 가진 이런 뜻도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write your name with a pencil. Write your name. 뭐 하래요? 이름을 쓰래죠. With a pencil.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여. 네. 연필을 사용해서 이름을 써요. Need a pencil. 이런 것들 배웠고요. 다음 것으로 가겠습니다. 헤이. 되게 웃기지 않나요, 이 이야기? 그렇다 칩시다, 뭐 이런 표정이에요. 별로 안 웃겨요. 오케이,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웃기지 않게. 승빈이 지금 웃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됐습니까? Okay. A son and a father were eating at the table. A son and a father were eating at the table. The son asked, Dad, is it good to eat flies? Is it good to eat flies? Is it good to eat flies? That said, son, don't talk about that at the table. Later, his dad asked, Why did you want to say that? Why did you want to ask that? Why did you want to ask that? To say that 해도 되고, 내용상 ask that 해도 되겠죠. Oh, nothing. There was a fly in your soup. But it's gone now. But it's gone now. 재밌지 않나요? 그것은 말고요.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물어보고, 여기에 왜 were가 사용됐는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were가 사용, 왜 were가 사용됐는지. 됐습니까? were가 있어야 되는 이유. 여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was가 아니고 were인 이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볼 건 eating에 대한 얘기. 둘중 뭐냐? 이거 물어보겠죠? it이 eating 되면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뭡니다? 얘기하겠죠? A son and a father were eating at the table. 뭐, at은 앞에서도 했습니다. At the table, 덩어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at the table 만든 거겠죠. The table 아니고 at을 쓴 이유 알고 있을 거고요. The son asked, Dad, is it good to eat flies?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It은 전번에 세 가지 it이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세 가지 it 중에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 그것이라고 해석된다면 그것 뭐 대신 앞에 있는 거 대신 온 것이고 뭐 대신 왔느냐? 그 다음에 to eat flies에 대한 얘기하겠죠? It flies하고 to eat flies에 비교해서 it flies는 원래 뭔 뜻인데 to eat flies 하면 무슨 뭐몇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이 문장 속에서는 무슨 뜻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되겠죠? That said, son, don't talk about that at the table. 에서는 don't talk. 뭐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형광펜 왜 칠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Don't talk.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해 주시고요. Don't talk about that at the table. 그 다음에 later, 무슨 뜻이에요? later.
그렇죠. 나중에 나중에 later. His dad asked. And why did you want to say that? Why did you want to say that? Okay. Did에 대해 뭐 하는 녀석인가? 뭐 하는 녀석인가? 그다음에 you는 누군가? 그다음에 to say that에서는 두 가지 얘기해 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to say that에서는 첫 번째 say that과 to say that이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뭐 say that은 무슨 뜻인데 to say that 되면 무슨 뜻이 있고 여기서는 무슨 뜻이 다른 얘기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 that에 대한 얘기. 어, nothing. There was a fly in your soup, but it's gone now. There was에 대한 얘기. There was만 보고 알수 있는 사실들. There was만 보고 알수 있는 사실들이 있죠. There was가 무슨 얘기를 할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there 뒤에 be 동사라고 얘기하죠. Okay. There was a fly in your soup, but it's gone now. Okay. So, but it에 대한 얘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gone에 대한 얘기. gone이 뭐부터 왔고, gone이 뭐부터 왔고, 몇 번째 녀석이니까 얘 무슨 시고,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무슨 시라는 얘기는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도 설명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where에 대한 얘기. 승빈아, where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월은 R의 과거형이다. R의 과거형이다. 또. 오케이. 또. 오케이.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겠죠. A son and a father. 암만 길어봤자 얘기하겠죠. 그렇죠.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뭐 아니면 뭘쓸수 있는데, they are 아니면 they were 쓸수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 수고했어요. 복습자료는 넘어가 있겠네. 수고했어요. 잘 보냈어요. 그 다음에 eating에 대한 얘기. 지민아, eating에 대한 얘기 좀 해줘. 그렇죠. 여기서 먹는 중이죠. 먹는 중이. 그러면 이어서 얘기해줘야죠.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이 앞에 있는 뭐랑 합쳐져서 뭐랑 합쳐지면 were eating의 뜻은 뭐가 될까? 그렇죠. 먹고 있는 중이었다 이 말이죠. 가 중이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끊기겠죠? A son and father were eating. 아들과 어떤 아들과 아버지께서 먹고 있는 중이었다. 식사 중이었다 이 말이죠.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At the table. 식탁에서 밥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The son asked. 누가 뭐 하기를? The son이 asked 하기를. That is it good to eat rice? 하고 있죠. 그러면 지인아, it에 대한 얘기. 뜯없는 it이다. 그렇죠. 그러면 뜯없는 이또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렇죠? 그 중에 둘 중에 뭐죠? 뜯없는 이시 두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 이런 이또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이또 있었잖아. It's safe to swim here. 이런 이또 있어. 둘 중에 어느 거예요? 1번이다. 예를 보고 그러면 뭐라고 했었더라? 비인칭 주어라고 했었고. It's hot. 덥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냥. 그쵸? It's safe to swim here. It's safe to swim here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떻다? 어떻다? 안전하다. To swim here.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은,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가주어라 그랬죠. 그렇죠? 얘 이슬 보고 뭐라 했다? 가짜 주어.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 있다? 여기인데요.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은 안전하다. 자, 여기에 해석할 때,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될때 얘를 해석하고 있죠. 이 문장의 뜻이 뭐니까?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은 is safe, 안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가두어라고 하고. 이거 말고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난 이슬은 이런 이슬이죠. I like it. 그건 뭔 뜻이야? 나 그것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랬었냐 하면, 이런 의미 되면서 앞에 나왔던 뭔가 대신 얘기하는 거. 난 그게 마음에 들어. 뭐이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뭐 I got cat. 나 고양이 한 마리를 샀어. 이런 다음에 I like it 이러면 이것은 뭐가 좋았다? The cat 대신 있는 걸로. 이런 거 보고 인칭 대명사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이것을 보고는 뭐라 그러겠다? Is it good to eat flies? 할때 is 보고는 당연히 가주어. 그렇죠? 가짜 주어죠. 그럼 진짜 주어가 있겠죠? 진짜 주어 어디 있어요? It's to eat flies. 얘가 뭐, 바로 뭐다? 진주어가 되는 거죠. 진짜 주어. Dad, is it good to eat flies? 의 뜻이 뭐가 돼? 우리말로 아빠 부르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얘가? 아빠, 파리 먹는 것이 어떤가요? 좋은가요? 라고 묻는 거죠. 파리 먹는 게 좋아요? Is it good to eat flies? 좋습니까? 그래서 it을 해석할 때 얘를 해석하고 있죠. 파리 먹는 것이 좋단가요? 좋은가요? 이런 거 보고 가짜 주어, 진짜 주어라고 하고 마찬가지 뜻이 없으니까 해석하지 않는다. 약간 좋은가요? Is it good? 좋은가요? 뭐가? To eat flies. 그래서 지금 it을 하면서 to eat flies도 해버린 거죠. eat flies의 뜻은 뭔데? 파리를 먹단데. to eat flies가 될수 있는 뜻은 몇 가지가 원래 있는데? 그렇죠. 네 가지. 파리 먹는 거, 파리 먹기 위하여, 파리 먹기 위한, 파리 먹어서. 여기서는 파리 먹는 것. 그렇습니까? 이거가 뭐처럼 쓰인 거다? 명사처럼 쓰인 거라 그러죠. 이거 보고, 투, 학교, 네, 나중에, 어차피, 니네, 뭐야, 그, 뭐지? 학교 이름 갑자기 까먹었다. 원호초. 원호초 선생님들은 벌써 뭐, 투 부정사, 동명사 이런 얘기 하신다며. 그렇죠? 이런 걸 보고, 투 부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학교 선생님한테 들어봤죠? 니네 학교 선생님들 쓰신다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 못 들어봤어. 반이 달라서 집중 안 해서 안 들어서 이걸 보고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명사처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쓰이는 거 보고 명사적용법이라고 한대요. 이름씨가 됐다 이 말입니다. 파리 먹다가 파리 먹는 것 됐다 이 말입니다. 파리 먹는 것이 좋은가요? 그렇죠? That is. 오케이. 파리 먹겠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 웃기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내가 안 웃기냐고 물어봤더니 별로 안 웃긴다며. 오케이. The son asked. 아들이 물어봤어요. Dad, 아빠, is it good to eat flies? 파리 먹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Dad said. 누가 뭐 하기를, 아빠가 말하기를, son, 아들아, don't talk. 말하지 마라.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어디서? At the table. 그렇죠. At the table은 여기서 뜻은 식사 중에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식탁에서 라는 뜻이지만 식탁에 왜 앉아 있어요? 자려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사 중에 라고 해도 되겠죠. 싸, 아들아, don't talk. 말하지 마. About that. 그런 것에 대해서. At the table. 어디에서? 식탁에서는, 식사 중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말거라. 오케이. 그래서 don't talk.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렇죠. 명령문이라고 하는데, 명령문 중에서도 앞에 don't가 있으니까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부정명령문이라고 합니다. 하지 마라, 명령문. 얘기하지 마. Don't talk about that. 그러면, 순빈아, 데드에 대한 얘기. 겁 만드는 대시다. 그럼 겁 만드는 대시니까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맞죠? 그 뒤에 그럼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이 있죠. 누가 애시 뭐 한다? The table 한다. 그렇죠. 손가락질하는 대시죠. 손가락질하는데. 그렇습니까? 손가락질 대시죠. 그러면 손가락질 대시면 뭘 가리키고 있어? 뭔가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식사 중에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뭐에 대해서 식사 중에 말하지 말라는 얘기야? 조금 더. 그렇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대신 왔죠, 이거 대신. 그렇습니다. 파리 먹는 게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손가락질 하는 대시고요. 앞에 나온 문장 대신 나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필기왕. 여기 있다 보면 이제 필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 책에. 여기에 3이었나? 3A, 3B의 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Son, don't talk about that at the table. 식탁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Later, 언제? 나중에, 누가? His dad가 뭐 했다? Ask 했다. 그쵸?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쵸, 여기에 이거 있어야 돼요. 책에 인쇄가 잘못됐죠. Why 바로 옆에. Why did you want to say that? 맞습니까? 그리고 W도 대문자로 돼 있어야 돼요. 뭐 책 쓴 사람이 실수한 거죠. 맞습니까? 누가 실수한 거야? 나중에 아빠가 물어봤죠. 오케이, okay, 유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그래서 짐이나 유는 누구 대신 왔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여기 유는? 그렇죠, son 대신 온 거죠, the son. 그러니까, 아들 너는 이 말이죠, 아들 너는. 그 다음에 여기 did는 원래 어디 속에 들어있었는데? 원래 want 속에 들어있었죠? 그렇죠? 근데 뭐 하려고 튀어나왔어? 그렇죠. 물어보려고. 그렇습니까? 너는 원했었다는 뭐야? 너는 원했었다. 너는 원했었다. You wanted. 너는 원했었다. You wanted. 너는 원했었니?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죠. 원래 모습인 want로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원했었니? Did you want? 그러니까 왜 원했었니가 된 거죠. Why did you want? 왜 너는 원했었냐? 자, say that의 뜻은 뭔데? say that의 뜻은 뭔데? 그런 말을 하다죠? 근데 여기 to 붙어서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됐어요?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됐어요? Why did you want to say that? say that, 그런 말을 하다인데 to 붙였으니까 말하는 거,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이게 뭡니까? 그렇죠. 왜 너는 원했니? 그런 말 해서. 그쵸? 왜 너는 원했니? 그런 말 해서. 왜 너는 원했니? 그런 말 하는 것을. 뭐처럼 쓰였어요? 뭐처럼, 명사처럼 쓰였죠? 암만 길어봤자. Why did you want it? 넌 왜 그걸 원했냐? 그거 뭐? 그런 말 하는 것. Why did you want to say that? 왜 그런 말 하는 것을 원했냐? 그렇다면,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또 손가락질하는 대신이죠. 그래서 is it good to eat rice 대신 왔죠. 파리 먹는 게 좋아요에 대해서 왜 말하기를 원했냐.
됐습니까? 왜 그런 말 하고 싶어 했었냐? Why did you want to say that? 왜 파리 먹는 게 좋으냐라고 말하기를 원했냐? 왜 그런 말 하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는 거죠. 아들이 뭐라고 그래?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there was에 대한 얘기. Okay, there 뒤에 be 동사가 있으면 일단 무슨 얘기하는 거야? There 뒤에 be 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무슨 얘기하는 거야? There is a dog in my house. 무슨 소리야? There is a dog in my house. 그렇죠. 개한 마리가 우리 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there is가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 여러분 모르니까 성질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there 뒤에 뭐가 오면, there 뒤에 be 동사 오면 무슨 얘기하는 거다?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be 동사 종류가 하나가 아니니까 종류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쵸? 그럼 먼저 there 뒤에 be 동사 뭐라고 얘기할까? There is부터 할까요? There is는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쵸. 뭐뭐 한 개가 언제 있다? 그쵸. 지금 현재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There is는 한 개가 현재 있다라는 얘기다. 그러면 there was는 뭔 뜻이에요? was는 is의 과거형이니까 뭐뭐 한 개가 언제 있었다? 과거에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있었다. 그러면 이제 is 봤으니까 there are 볼 차례죠. 그럼 there are는 뭐뭐 여러 개가 언제 현재 뭐한다 있다라는 뜻이죠. there are는 여러 개가 현재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are의 과거형이 뭐니까 were니까 there were는 뭐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 개가 언제 과거에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있다. 뭐야? 이 색깔이 되면 안 되는데. 전부 다 존재를 얘기하는 표현이죠. 이제 there 뒤에 be로 됐습니까? 그러면 있을 것이다는 뭘까요? 있을 것이다. 그쵸. There, wow. There will be 하면 있을 것이다. Yeah,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There will be a party. I'm where there will be a party. 그래서 파티가 됐습니까? There will be. 그럼 there is going to be. 했대요. There is going to be. 됐습니까? There are going to be. 했대요. 됐습니까? There will be 하면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한 명은 필기하고 한 명은 낙서하고 한 명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고. 언제 이거 다 썼죠? 필요한 내용 그렇죠. 필요한 내용 썼으면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돌아가서 there was a fly 하고 있죠. there was 하니까 과거에 하나가 있었단 얘기죠. a fly 단수야 복수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there was a fly. 파리 한 마리가 현재 있어 과거에 있어? 그래서 과거에 있었단 얘기죠. 파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in your soup 어디에? 당신 수프 안에, 아빠 수프 안에 파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but 그러나 이에 대한 얘기, 이에 대한 얘기, it's gone now. 뭐 이렇게 눈치를 보냐? 맞습니까? 네가 생각할 뜻을 얘기하면 되지 뭐. 꼭 맞아야 되는 겁니까? 응? 눈치 보지 마. 눈치 보면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It's gone now. 뭐 가리키는 이시다. 그럼 뭐 아무 뜻 없는 이시다.
그러면 뭐 뜬금없는 일 1번하고 2번 중에 뭐예요? 1번 It's hot 덥다 그쵸? 그럼 It's gone 어떻다? 가버렸다 그쵸? 없어졌다 누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대신 오는 있으시죠 대신 뭐 아무 뜻 없긴 뭐 아무 뜻이 없어 맞습니까? 그렇다면 뭐 대신 왔어요 이슨 The fly 대신 왔죠 맞습니까? The fly is gone 그 다음에 go는 뭐로부터 왔어요? go의 3단 변신 go, went, gone 그러면 go는 뜻이 바다고 went는 갔다 갔었다고 go는 뭐밖에 어떤 시니까 어떤 사라진 됐습니까? 어떤 시니까 앞에 뭐 붙어야지 하다 시세요 비동사 됐습니까? The fly is gone is는 무슨 시제야? is는 무슨 시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사라졌다? 지금 사라졌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장이 붙어있죠. There was a fly in your soup. 언제 있었는데? 과거에 있었는데 언제 사라졌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사라져버렸다. 왜 사라졌을까? 날아가 버렸죠. 파리가. 그렇죠? 날아갔을까요? 네, 아빠가 먹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아까 애가 안 웃겨요? 애가 물어봤잖아. Is it good to eat fly? 파리 먹는 게 좋아요, 아빠? 그래서 그렇지, 아빠. 야, 식사 중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어느 나라예요, 도대체? 일부러 먹었겠어? 일부러 먹었겠어? 파리가 빠져있는데 모르고 아빠가 막 먹고 있으니까 애가 물어보잖아. 아빠 파리 먹는 게 좋아요? 식사 중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닥치고 밥이나 먹어! 어? 있잖아. 식사 끝나고 나서, 근데 아들아, Why did you want to say that? 왜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 했니? Nothing. 아무 일도 아니에요. There was a fly in your soup. 아빠 국에 파리가 있었는데요. But it's gone now. 지금 없어졌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추측할 것은, 추측할 수 있는 건몇 번이에요? 그렇죠. 네? 아예. 뭐 죽진 않습니다. The father가 ate. 자, 무엇을 the fly를? 그러면 2번은 왜 답이 안 됩니까? 무슨 뜻이라서 안 돼요? The son didn't want. 아들은 아빠, 아버지 말씀 안 들었다. 그렇죠. 아빠 말잘 듣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아빠가 먹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The father was very hungry. 아빠가 어땠다? 엄청 배가 고파가지고 파리까지 먹었죠. 아니죠. There was a fly. 뭐가 했다? 파리가 있었다. 어디에 있었대요? In the sun soup. 아들의 수프에도 있었다. 아니죠. The father doesn't like. 아빠가 뭐 하지 않았대요? 좋아하지 않았대, 저 무엇을? To talk too much. 뭐 하는 것을 안 좋아했대요?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을. At the table. 어디에선? 식탁에서 식사 중에는 식사 중에 말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답이 두 개죠. 됐습니까? 답이 두 개예요. 네. 문제는 뭐지? 뭔지 몰라야지 근데 사기요 사기 사기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왜? 자 클래스 카드에 이거 올려놓을 거예요 그렇게 가세요 알았어 빨리 와 내가 팔을 보여드릴게. 넘어가지 알았어. 알았다고.
서야, 일찍 못 와? 어? 이때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쌤이.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 일단 알아서 해. 응? 뭘 알아들어? 저기 있잖아. 네? 너무 많은데? 뭐가 너무 많은데 그게? 많은 거 같아. 개코나? 와. 와. 예문만 볼게요. 까불지 말고. 서현이 공부했어? 그래서 카드 복습했어? 쓰기하고 읽기하고? 일로 와봐. 왜 안 해? 응? 왜 안 해? 바빠? 응? 넌 조용히 있고, 어? 시험 쳐, 빨리. 응. 어? 너 말고, 넌 시험 치고 이리 와. 바쁘냐고. 근데, 잘해? 응? 몇 학년이야? 응? 이쪽으로 와, 거기. 잘하냐고. 근데, 어? 왜 연습 안 해, 그런데? 누가 못하게 해? 집에서? 어? 왜 우는데? 이해가 안 되네? 공부 니가 안 해갖고 왜 우는데? 누가 못하게 했어? 왜 우십니까? 우는 게 아니고요. 왜 계속 안 해오는데 바빠?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쌤이. 응? 그게 다 쌤? 당연하지. 말도 되도록 써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우는 거는 내가 할 수가 없었는데, 선생님이 몰라줘가지고 억울해서 우는 거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선생님이 몰라서 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왜 못했어요? 윤서연 씨?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했어요? 윤서연 씨? 뭐, 할수 없는 상황인데,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고 막 뭐라 하니까 억울해요?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서연아. 서연아, 울고 있지 말고, 뭐,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하라니까. 뭐, 운다고 해결되는 게 있나? 왜 못했어? 잠깐 앉아봐, 그러면. 연필 가지고. 응?